골란고원. 시리아 남서부에 있는 구릉지대. 평균 해발고도 1000m. 다마스쿠스 남쪽에 있으며 서쪽은 요르단강 계곡, 남쪽은 야르무크강 계곡을 끼고 있다. 기후가 건조하지만 토지는 비옥하다. 게다가 안티 레바논 산맥의 남단의 솟은 헤르몬산에서 눈녹은 물이 흘러와 농경지를 적시기 때문에 채소, 과일, 밀 재배가 성하다. 성서에 나오는 고대 도시 골란은 현재의 골란 지역 서부의 하우란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에는 가산 왕국이 세력을 폄으로써 북쪽의 비잔틴 제국과 남쪽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완충국 역할을 하였다. 1894년 프랑스의 유대계 금융가 이로트실 남작이 이곳에 유대인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땅을 사들였고 이어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단체도 같은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정착지 건설 계획은 아랍 주민들의 적대감과 외제인의 정착을 금지한 오스만 제국의 토지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다가 1941년 독립한 시리아에 이양되었다. 1948에서 1949년의 아랍 이스라엘 전쟁 후 시리아는 골란고원의 서쪽 정상부를 요새화하였고 1967년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 1970년대 후반까지 유대인 정착촌을 30군데에 건설하고 1981년 일방적으로 이 지역을 병합하였다. 그러나 1967년 6월 결정된 이스라엘 시리아 휴전선과 1974년 5월 체결된 군의 분화협정에 의해 수정된 휴전선 때문에 동쪽 경계선은 불규칙하다.